선택과 집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어둡다 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정말 절정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일단 지금 전저점을 미국 시장 역량으로 깨버렸죠. 깨면은 심리적으로 다수 일반인들이 예, 저점이 깨지는 날짜로 매도 플레이가 상당히 세게 나와요. 저점이 깨지면서 네, 뭐 뺐다가 다시 잡겠다는 이런 경계 개인 물량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운용업체들은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오후에 매수량 이만큼 늘어납니다. 2200포인트 초는 처음 오는 길이에요, 지금. 2274가 지난 7월 저점인데 저점 내주고 난 다음에 오늘 일반인들이 완전히 위축돼 가지고 큰 경계값이 나오죠. 어쩌면은 지금 연준이죠. 페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네, 고통을 감내라 했는데 그 고통이 지금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것 고통을 감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S&P 지수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보는 게한 3,500포인트 전후까지 빠지면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빠진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3,600포인트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지금 하락은 몹시 지금 위협적이고 아주 보유자들에게는 보고 있으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제 끝처량에 예, 근접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란 뭐냐면은 연준이 원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예, 소위 말해가지고 프리미엄 자체를 예, 강하게 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지수가 7월 저점을 금, 월, 양일간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네, 빠뜨리는 거는 사실 예, 하락은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른 거죠. 오늘 하락은 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지금 선물이 빠지는 것까지 우리 시장은 지금 지나치게 좀 과한 매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한5% 뺐으니까 네, 말을 다 했다 봐야 되는데 과도한 투매 구간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제가 스택 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매를 맞은 쪽 삼성전자는 수익은 안 주지만은 견조합니다. 반도체는 하반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습니다. 예, 빠지더라도 제가 다시 2차 전지라든지 핵심 에너지라든지 지금 이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산화 소재 관련 이쪽이 다시 주도한다 봅니다. 단 지수가 저점을 내줄 때는 잘 나갔던 업종들, 주도주가 마지막에 빠집니다. 주도주가 마지막에 빠져야만이 진짜 바닥에 나와요. 이걸 속된 말로 안 빠진 놈을 골라 깐다죠. 내건 시장은 이런 성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떨어졌던 LG에너지 솔루션. 네,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코스닥은 지금 양일간 한10% 넘게 뺐고요. 대표주의 LG에너지 솔루션도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한10% 가까이 장중에 뺐습니다. 네, 뺐는데 44만 원에서 지지가 되고 있죠. 2차 전지는 시장 밸류에이션을 낮추면서 빠지는 겁니다. 다만 업황을 자세하게 정밀 조사해 보면은 지금 미국 현지화 전략해 가지고 미국 인프라 법안, 인플레이션 법안이죠. 충족하는 기업은 글로벌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한국 업체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고 중국은 아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 추다 오다가기 때문에 현지 양산 체계가 셋업이 상당히 되어 있는 LG에너지 앤 솔루션이 당연히 조정 마치고 대형주 다시 추도할 가능성은 있다 봐야 됩니다. 단 지금 왜 빠지느냐? 코스닥 지금 안 빠진 친구들 저렇게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수 키 맞추게 되고 진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L&F랑 특히 뭐 에코프로뱀 오늘 한 7.7% 8%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총하고 다수가 빠지면은 지금 지수가 못 견뎌요. 그래서 주말 주초에 결정적으로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양시장 반락이 이번 말에 우리가 지수를 저점을 낮추는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도했던 게 지금 에너지와 방산인데 에너지주 지금 이래되면 또한번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CS 윈드는 뭐 지난주 이야기하고 빠지긴 빠져도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많이 올라갔던 지금 유가가 특히 지금 80불을 위협해가 78불까지 내려왔죠. 유가가 지금 80불 깨지면은 일단 신재생도 뒤늦게 뺐다 가는 거고 방산도 매우 조정이 견조하다가 오늘은
동반 조정입니다. 뒤늦게 다 주도했던 친구들이 빠집니다. 네, 넥스온이 한 4% 빼는데 오늘 한화 주식에서 안 하죠.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전에 우선 대상자로 해가지고 뭐 정부하고 좀 뭔가 교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서로 인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뭐 2조 원대면 살 수 있다.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방산 기업을 정부 지분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 또는 큰 당근 얻기 위해서 채찍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역량으로 견조하다 하나 솔루션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죠. 60일선까지 빠졌는데 요거는 외생 변수로 빠진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해소가 될 건데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지금 중요한 섹터입니다만은 제가 지속해서 언급들이 빠지긴 다 빠집니다. 로봇주도 지난주 제가 한번 언급드렸는데요. 두산도 추도하다가 네 지금 양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인데 자리가 다르죠. 저점 깨는 게 아니고 네 상승 차트 맞는 눌림목이죠. 로봇주를 왜 관심 있게 봐요. 로봇주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 주식회사 제조업체들은 지금 비용 코스트 절감 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트 절감 산업이 로봇과 공장 자동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이라든지 지난주 한번 언급드렸던 이런 SPG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로봇인 오늘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나는데 뒤늦게 로봇 주던 오늘은 군림했던 주가들이 모조리 다 빠져야만이 되는 자리 같아요. 이 과정에서 뭐 레인보우 로봇은 오늘 양봉인데 로봇은 지금 뭐 성장주 이런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전체적인 제조업의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필수 가결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소정시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유했으면은 네, 선도업종을 샀는데 조금 전에 언급드리는 업종들이죠. 보유했으면 홀딩 전략은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이 제가 판단된 데는 국산화 소재 이들도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주 급반등에 안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 역량으로 재반락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 3년 전에 우리 수출 일본 규제 받았을 때 국산화 부품주 날라갔죠?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국산화 소재는 한 번 더 반락한 다음에 저점 확인하고 네, 다시 재도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나머지 업종군들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저점 가고 위협하니까 특히 일반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 레버리지를 코스닥 750선 위에서 그 다음에 코스피도 2300 초중반 라인에서 저점으로 바라보고 들어간 물량들이 지금 오늘 내일 지금 쇼티지가 나버렸죠. 이것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도 저점을 깼다는 기술적인 부담감 이게 심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은 네, 코스닥하고 선물을 잡고 오후에는 현물마저 매수했죠. 네, 오늘은 일반의 악성 매물 플러스 운용업체들 연기금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국가운영 대표기업 기관이 지금 투신연기금 사모펀드 기관과 일반의 신용반대 매물이 집중되면서 이런 네, 거대 변동성을 야기한 구간이 지금 화일이고 그러면서 연중 저점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한번 총정리를 해주세요. 네, 항상 그 예상치보다 초과 조정이 나올 때 일반인들이 현금이 부족합니다. 현금을 먼저 써버렸거나 주로 이제 먼저 저점을 예측해가지고 대응하죠. 그런 분들 지난주 저점 매수 물론 제가 에이스 업종은 해도 된다 했으면 이들도 빠졌어요. 실은 하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핵심 업종군들은 홀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번 주 제가 보기에는 2200포인트 초까지 왔다. 2200포인트 초 저점을 내주고 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보는 친구들한테는 야 저점이 왜 어디가 저점 모른다 얼마까지 또 빠질 거야 하는데 2200포인트 초 전후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흐름을 볼 때는요. 여기서는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추중에는 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 업종을 보였는데 뒤늦게 빠졌다면 홀딩 전략을 고수하십시오. 고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현금 관리를 했거나 중간에 리스크 관리를 한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세 가지, 네 가지 섹터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섹터들이 다시 주도할 수 일단 대형주는 뭐 삼성전자를 대체해서 LG의 솔루션을 봐야 된다. 네, 밸류에이션은 낮아졌는데 업황과 가치는 올라갑니다. 지금 실적까지.
네, 44만은 이 뭐 초반 전후 중반 네, 이것은 뭐 리스크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면 2차 전지주들, 소재주 보유자들에게도 네,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과락은 지연돼 일단 대표주제가 언급드리고 그다음에 국산 미국 현지 생산망 이게 LG 엔솔루션과 지난주 뭐 동화기업이죠. 동화기업도 네, 지금 보면은 결국 시세 나다가 다 빠졌어요. 네, 올라간 폭을 상당수 깨먹죠. 이런 업종 2차 전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로봇 업종은 단순하게 뭐 성장주가 아니고 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비용 절감 네, 산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로봇주 아마 지난주 편의점 하신 분들께 계절권에 당기 압박은 받았으나 해소 능력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산화 소재는 좀 지금 비쌉니다.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산화 소재 관련주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금양과 미래나노텍 있고 최근에 강원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수산화 리튬 관련주 초과 조정이 나오면 그건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 같습니다. 이 정도 섹터가죠. 그 다음에 방상도 믿는 도끼에 지금 뭐 떡을 한번 찍힌 격이 돼가 뒤늦게 뺍니다. 지수가 전저점을 내줘버리면은 그동안에 잘 나갔던 주도주가 뒤늦게 빠져야만이 진짜 바닥이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방산도 동반 발라가는데 편입부는 유지 잘 하시고 이번 주는 제가 월요일에서 화, 길면 수익인데 네 오늘 제가 보기엔 좀 지금 지나친 조정이거든요. 코스닥 5% 이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빠질 것까지 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악성 매물이 내일 오전까지 정리가 되면은 방금 드렸던 섹터들은 제가 고개를 돌릴 것 같고 그러면은 과매도도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2200 초까지 왔는데 얼굴 저점 깼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겠다 뒤늦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편입을 한다면은 좀 일단은 장을 괜히 지켜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예, 먼 산을 바라봐야 돼요. 괜히 있는 데 지켜보다 두려움을 느껴서 대응하면은 나중에 후회를 낳습니다. 10월 초중순 고가 매도 전략까지 예, 타이밍을 차분히 기다려주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점일 뿐일 테니까요. 좀 여유를 갖고 시장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유지해야 될 만한 종목군에 대한 압축이 있었습니다. 로봇, 국산화 소재 쪽,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 주시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하지만 이 하락의 클라이막스는 곧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